가운데 오늘 시간 내주시고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서 카페 통해서 가끔 글 올려서 미국 변호사 시험 관련 정보를 나누곤 했는데 네, 비대면이나마 오늘 뵐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제 소개 간략히 드리면요. 저는 한국에서 사법시험 보고 변호사로 일하다가 네, 이후에 미국에 가서 LLM JD하고 지금은 커네티컷주 변호사 그리고 한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네, 컴팩트 바 리뷰라고 네, 바 시험, 로스쿨 입학 대비 관련 강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통해서 궁금하셨던 점들이 해소되고 향후 여러분이 미국 변호사 시험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좋은 결과 만드시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직장인의 바 시험 준비는 어떻게 다를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전까지 보셨었던 한국식 시험과는 다릅니다. 만약에 뭐 일부의 경우 미국 변호사 시험이 쉽다더라, 뭐 몇 달만 공부하면 된다더라 이런 말들을 듣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국 시험도 봐보고 미국 시험도 봐본 결과 사실 뭐 쉽다고 해서 그게 운전면허 보듯이 그냥 기본적으로 눈으로 보고 읽고 그냥 감으로 찍을 수 있는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이 한국의 사법고시나 변호사 시험과는 다르게 최신 판례, 뭐 아주 방대한 양 또는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는 전혀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읽으면 바로 답이 보이는 문제들로 이루어진 그런 쉬운 시험이냐, 또 그것 또한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그냥 슬렁슬렁 한번 공부해보자 이렇게 하시면 사실은 공부에 이미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사실 객관식에서 답을 전혀 고를 수가 없는, 따라서 조금 빠짐없이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영어를 못하는데 바 시험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좋은 점은 영어를 못하는 것과 바 시험이 크게 상관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변호사 시험은 영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써진 내용을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 전에 보셨었던 토플이나 토익 같은 거는 어려운 단어를 물어보죠. 근데 지금 이거는 실체가 있는 지식을 물어봅니다. 따라서 공부한 걸 평가받는, 이제 시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막상 공부하다 보면 기존에 보셨던 토플, 토익 이런 것보다 단어가 어렵진 않습니다. 문장 구조가 너무 복잡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데도 틀리는 이유는 실체법을 이제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공부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영어 부족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잘 알면 막상 영어도 잘 읽히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되게 기본적인 것들을 물어봐요. 하지만 한국식으로 앞에 뭐 두 문자라 그러죠. 이제 이렇게 쉽게 외우는 거, 그렇게 외워서 그냥 외우면 그냥 눈으로 보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식과 미국식의 그 어떤 토픽을 이해한다는 게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정확히 이해할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학생이 아니라는 직장인인 상태에서 시험을 준비한다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따라서 예전 학생 때를 생각하시고 무작정 양을 늘려서 내가 이걸 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부할 수는 사실은 없어요. 뭐 주는 자료 다 있는 대로 뭐 주변에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저는 그런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선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걸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은 자료가 필요가 없고 너무 잡다한 걸 보다 보면 초점에서 멀어집니다. 따라서 적정한 양으로 공부량을 줄이고 최대한 잘 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최적화된 시험 플랜을 정립해야 합니다. 네, 학생 때처럼 이제 전업으로 공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적절한 강의, 교재, 그리고 사실 의지력, 집중력으로 버티셔야 하기 때문에 플래닝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시험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신데
그렇진 않습니다. 적절한 방법을 알면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공부량이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전에는 약간, 이거 쉽지 않은 공부겠는데? 이런 마음을 드렸다면 다행인 점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객관식, 막 만점, 100점을 받지 않아도 되는 시험, 받아야 되는 점수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합격 점에 해당할 정도까지만 끝까지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 6, 70점대 그 정도면 됩니다. 근데 핵심의 범위가 한국 시험보다는 굉장히 양이 많고 넓다는 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6, 70점대를 받으면 된다 이게 그냥 대강 예를 들어 요건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3개는 내가 정확히 알고 2개는 몰라도 6, 70점 받겠지.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우선 그걸 다 안다는 전제 하에서 6, 70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뭐든지 앞으로 공부하시게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관식, 여기서 제가 말하는 주관식이라는 건 에세이인데 뭐 에세이나 MPT 이런 건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시험 문제를 보시면 어떤 토픽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무조건적인 정해진 답은 없는 편입니다. 약간 한국식 시험들은 그런 거였죠. 아, 이거 무조건 살인죄인데 나 혼자 살인죄가 아닌 걸로 써서 나 혼자 답을 잘못 써서 시험에 떨어졌다. 이런 식의 이제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미국 시험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룰에 바탕을 두고 리걸 마인드를 발휘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논리에 맞게만 쓴다면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뭐 DC발을 기준으로 하면 아까 전에 이제 주관식 에세이 문제는 제가 14개로 여기 썼는데 15개에서 랜덤하게 6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당 30분이고요. 객관식은 100문제에 3시간, 이렇게 해서 6시간 동안 200문제를 풀고 MPT는 주에 따라서 한 문제가 나오는 데도 있고 두 문제가 나오는 데도 있는데 이제 자세한 거는 주별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세이 그 주관식 에세이 실전 관련돼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5개 과목 중에서 6개의 주관식 에세이가 랜덤하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30분 정도씩 어떤 주에 따라서는 1시간 정도 한 문제당 되는 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문제는 우리나라는 약간 이런 거죠. 형사소송법 이렇게 제목이 과목이 써 있고 그 밑에 문제가 나오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게 무슨 법에 대해서 묻는 건지가 앞에 안써 있습니다. 그냥 문제만 나와 있어요. 따라서 자기가 문제를 읽으면서 이거는 막 아까 전에 본 것처럼 민사소송법에 대한 질문이구나. 이거는 토르츠에 대한 질문이구나. 이거를 질문을 보고 알아야지 질문 앞에 무슨 과목에 대한 시험 문제인지 써지지가 않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문제를 꼬아서 내지 않아요. 그래서 네, 그냥 하시면 되고요. 에세이는 사실은 결국 내가 이해한 걸 보여주는 작업입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뭐 30분, 1시간에 주어진 시간 안에 뭔가 효과적으로 보여주려면 구조나 문장, 컨텐츠, 뭐 에디팅, 시간 분배 이런 걸다 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약간 공부할 때 이게 그냥 공부에 너무 몰두해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할 때부터 이거를 내가 답안에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어떻게 답안에 표현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사실은 그냥 무조건 읽고 하이라이트 쳐놓고 나중에 답을 쓸 때는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되게 시간이 나중에 많이 걸려요. 왜냐면 막상 답안지에 주어진 칸, 내가 쓸수 있는 이렇게 공간, 이제 그런 뭐 두세 줄, 세네 줄인데 저희가 읽은 것만 10장을 읽었다. 머릿속에 10장이 이렇게 둥둥둥둥 지식이 떠다니고 있으면 그걸 스스로 세네 줄로 정리하는 게 사실은 그게 사실은 공부고 그게 실력인데 그거를 공부하는 과정 중에 하지 않는다면 막상 에세이 라이팅 시험을 쓸 때는
머릿속에 되게 많은 내용인데 이걸 어떻게 요 짧은 시간 안에 채점자가 원하는 분량으로 정리해서 쓸수 있을지, 저는 그래서 강의 중에 그걸 되게 강조하거든요. 어떻게 이걸 줄여서 이렇게 쓸수 있는지 예시도 많이 들어드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공부하실 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에세이 답안을 안 쓰고 뭐 과시험을 보러 갔다, 그냥 뭐 결국엔 난 시간이 없어서 에세이는 안 쓰고 그냥 가서 썼다, 이런 걸 혹시 주변에서 듣고 어쩔 수 없다, 저게 대세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지금부터 그렇게 하실 생각이시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뭐 사법시험 이런 것들도 뭐 6개월 만에 내가 다 붙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근데 1년에 뭐 한두 명? 근데 나일 리는 잘 없는 거죠. 에세이 라이팅을 하나도 안 쓰고 붙는 사람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내가 되겠거니 하면서 되게 쉬운 방법을 내지는 일반적이지 않는 방법을 저는 선택하는 건 굉장히 위험 부담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부 안 하고 붙은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제대로 공부를 하고 붙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셔야 더 빠른 시간 안에 합격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반드시 시험 공부 중간에 시간 분배를 해서 문제 푸는 연습들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룰에만 매달리지 말고 에세이를 반드시 써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냥 룰을 외우는 거에 되게 많이 매달려 계셔가지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오늘은 뭐 말할 새가 없을 것 같은데, 에세이라는 거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룰을 쓰고 내가 주어진 팩트에 대해서 애널라이즈하고 어플라이 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따라서 룰을 안다는 건 절반 정도밖에 내가 공부를 안한 거예요. 후반부에 대해서는 하나도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시험장에 간다. 근데 내가 점수를 잘 받길 기대한다. 이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거죠. 네. 한국어로 된 시험도 저희가 뭐 논술이든 뭐든 시간을 재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썼는데, 외국어로 된 거를 시간을 재지 않고 그냥 가서 써보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무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꼭 시간 분배하셔서 하는 거를 써야지, 그래야 내가 아는 거에 반이라도 씁니다.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시간 압박 속에서 한국어도 아닌 외국어를 쓰는 건 굉장히 다르다는 걸 한번 생각하시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소리가 막 나네요. 그리고 샘플 문장 이런 거는 외우셔야 돼요. 주관식 에세이를 잘 쓰시려면. 네. 영어 소설 읽어봤다나 이런 거와는 지금 여러분이 하실 리얼 라이팅은 되게 다른 차원의,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른 종류의 라이팅이기 때문에, 특 법률 문서를 여러분이 현재 써보지 않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듣기로 기타 과목, 에미는 라이팅이긴 한데 그중에 기타 과목, UDSL 과정에서 하지 않는 과목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건 이제 수업에서 커버가 안 되실 거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공부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 과목당 공부해야 될그 토픽 자체의 개수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나중에 뭐 열흘 안에도 다 공부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나중에 뭐 과시험 직전에 가서 그걸 공부해야겠다, 며칠 안 걸린다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분량이 적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거는 분량이 적다고 해서 짧은 기간 내에 그냥 듣고 이해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내 머릿속에서 나와서 답안으로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숙성할 시간이 있고, 그러려면 미리미리 저는 공부를 뭐 UDSL이든 학위 과정이랑 학위 과정 사이의 뭐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과시험보다 보기 뭐한달전 이렇게 너무 직전에 공부하시지 말고 좀더 전에 그런 새로운 과목들에 대해서 공부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왜냐면 그걸 공부하시면 우선은 눈으로 보면 다알수 있어요.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거를 내 안에서 꺼내서 답을 쓴다는 건 굉장히 다르거든요. 연습을 해보지 않으면 내가 예전에 알던, 지금 공부한 법률 용어가 아니라 내가 예전에 알던
조금 더 간단한 내지는 조금 더 평상시 익숙하던 단어로 답을 쓰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법률적인 표현을 써서 만드는 에세이인데 그냥 일반인이 쓰는 표현만 넣은 답안을 채점자에게 줬을 때그 채점자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뭐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빚을 져서 돈을 갚았다 이렇게 쓰면 이거 법대생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그런 표현들을 이제 공부하시려면 미리미리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네. 뭐 문제는 기출 문제나 각자 구하시는 문제집 정도로 해서 준비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리고 객관식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곱 과목 어떤 경우에는 Civil Procedure랑 Criminal Law, 아니 Criminal Law랑 Criminal Procedure 따로 보면 뭐 여덟 과목 이렇게 해서 200 문제 이렇게 봅니다. 175문제는 실제로 점수를 받는 문제이고 25문제는 너미라 그래서 이제 점수가 주어지지 않는 문제인데요. 좋은 점은 제가 한국식 시험과 다르게 기본적인 문제들이 나와요. 막 꼬거나 막 최신 판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눈으로 보면 그냥 답이 확 보이냐? 뭐 예를 들어 뭐 과실 뭐 불법행위 요건 4개를 고르시오. 이런 류의 한국식의 암기식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식을 이제 활용하는 약간의 짧은 케이스스러운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내가 잘할 수 있어야 되느냐? 최소 막한 60, 70% 이상의 것들은 영어로 빨리 읽고 답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조금 끌어올리셔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문제를 풀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75점, 80점이 내가 풀면 나온다. 그럼 그 과목은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안심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반드시 시간을 재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나 보기를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 나잘못 알아듣겠는데 하면서 두세 번씩 읽기 시작하면 시간이 부족하고 또 컨디션이 안 좋으면 영어가 안 읽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따라서 시간을 재워서 빨리빨리 할수 있도록 해야 되고 반드시 어쩔 수 없이 외국어라서 내가 해석을 잘못해서 틀리는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또는 마킹을 잘못해서 틀리는 경우들도 의외로 있다는 거. 왜냐면 우린 1, 2, 3, 4에 익숙한데 거기는 A, B, C, D라서 막상 체크하다면 C면 3번인 게 확실한데도 막 4번 쓰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습해서 좀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MPT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셨는데요. MPT라는 거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에세이 과목이라던가 그 객관식은 우리가 어떤 실체법을 배워서 미국의 민사소송법을 배우고 그 지식을 테스트하는 거죠. 근데 MPT라는 건 그런 지식을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가상의 줄을 만들어 놓고 가상의 법과 가상의 판례를 제시하는 겁니다. 있지도 않은 뭐 펭귄이라는 줄을 만들어 놓고 펭귄주에서 이런 판례가 있다. 펭귄주의 법은 이렇다. 그런 거 없죠. 그런데 그리고 팩트를 주고 이런 팩트에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식의 문제예요. 그래서 가짜예요. 없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법을 적용해서 풀지. 네. 그래서 진짜 변호사처럼 글을 쓰길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는 나한테 시험 문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답안을 써서 점수를 받아야지라기보다는 내가 변호사로서 이 일을 어떻게 업무를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어떻게 더 프로페셔널하게 보이게 이 답안을 쓸수 있을까? 업무 처리를 할수 있을까? 이런 마인셋으로 조금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다 이렇게 나와요. 로펌의 파트너가 당신한테 업무를 주었다. 뭐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뭐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여라. 그래서 저는 어쏘의 입장에서 답안을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읽고 아웃라인 쓰고 실제 답안 타이핑까지 하면 이제 90분에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나오는 그 질문이랑 그 자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짜 판례와 가짜 가상의 뭐 팩트도 주고 가상의 법도 주기 때문에 그게 한 2, 30장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적은 경우들도 있는데 더막 4, 50장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읽고 답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읽는 속도가 필요하고 또 타이핑하는 속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MPT를 꼭 이제 미리 한 번씩 몇 번씩 사실은 써보시는 게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MPT는 그냥 안 쓰고 가서 그날 되는 대로 하겠다 이러시는 경우들도 가끔 있는데, 그냥 외국어로 보니까 그냥 그날 나오는 거로 쓰지 뭐 이러는 거는 사실은 되게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을 지켜서 내가 그 분량의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를 한 번이라도 체화를 해야 시험장에 가서 직접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또한 가지는 이게 준비하실 때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어요. 한국식은 막판에 점수를 끌어올리는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그쵸? 막판에 그냥 급하게 외워서 막 눈에 바른다 그러죠. 그렇게 하면 점수가 확 올라가는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급하게 해서 이해를 해서 올라가면 다 점수가 올라가지만 그냥 여러 번 읽어서 점수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읽어서 내가 이해를 해서 이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예, 그게 아니라 급하니까 여러 번 읽어봐야지. 그냥 읽은 것만으로 점수가 올라가진 않는다는 거. 따라서 핵심을 정확히 이해해야지 대충 넘어간다. 이렇게 하면 사실 문제를 계속 풀어도 계속 걸려서 넘어가게 돼요. 또한 가지는 차분하게 쓴 글하고 급하게 쓴 글이 읽으면 차이가 나요. 가끔씩 이제 에세이 쓰신 걸 제가 보거나 하면 공부한 게 분명히 많을 텐데 그거를 답안에 쓴건 어떤 분은 굉장히 막 이렇게 뼈대밖에 없는 되게 앙상하게 쓰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되게 이제 꽉꽉 채워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공부를 할 때부터 내가 이걸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답안에 옮길지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하는 거랑 머릿속에 되게 많은 정보는 있지만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가 생각을 안 했으면 막상 답안을 쓸 때는 내가 두 문자 이제 뭐 요건은 다섯 개 이렇게 하이라이트 한그 다섯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 답안에는 되게 많은 걸 공부했는데 또그 다섯 글자, 다섯 단어밖에 못 쓰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제가 듣기로 여기 대부분 UDSL 학위 과정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듣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오신다고 들었어요. 저는 사실은 바시험 준비 과정으로 만약에 비학위 과정 들으신다면 되게 그 과정을 충실히 하셔서 많은 도움, 최대한 많은 도움을 받을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차피 뭐 내가 자격증이 필요한데 이 학점이 필요해서 그냥 뭐 수료증, 졸업증이 필요해서 뭐 UDSL 이 학위 과정을 그냥 등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을 들여서 하는 과정이니만큼 이걸 많이 활용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뭐이 과목 여기와 뭐 관련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라면 이렇게 활용할 것 같다. 아, 생각하는 팁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 과목, 이제 수업하잖아요. 수업 시간을 그 과목을 충분히 익힐 기회로 꼭 삼으시길 바랍니다. 뭐 지나가면 돌아오지가 않아요. 제가 듣기로 수업이 굉장히 타이트하더라고요. 이제 1, 2주, 2주 막 이렇게 한 과목이 끝나는 식으로 따라서 수업 전후에 예습, 복습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되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막상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수업을 딱 들어갔다. 그러면 아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수업이 안 들리는구나. 아 내가 이거 수업을 못 따라가겠구나. 막상 이러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예습을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거나 단어라도 알고 들어가면 수업이 훨씬 더잘 들리실 거예요. 네. 제가 뭐 강의를 듣고 로스쿨 가시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되게 빨리 잘 주제에 대해서 파악하실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경 지식이 있냐 없냐가 이게 영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배경 지식이 있으면 비학위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을 더 많이 활용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기말고사도 보실 거잖아요.
기말고사를 테스트 기회로 삼으시고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하는 훈련을 꼭 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려요. 학교 수업도 최선을 다해서 듣고 에세이 라이팅의 부담이 사라졌다. 굉장히 큰 플러스고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혼자 힘으로 학위 과정 다 끝나고 학위 과정 우선 예를 들어 넘겼다. 나 이제부터 바시험 제대로 공부해야지. 나중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시간을 재서 시험 보는 연습을 할 기회가 그렇게 시간을 낸다는 거가 그런 의지력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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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습니다. 왜냐면 저도 해봤지만 피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아까울 것 같거든요. 내가 2시간씩 뭐 1시간씩 여기다 들여서 에세이 쓰느니 그냥 한 번 더 읽는 게 낫지 않을까? 자꾸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시간 내에 답안을 써봐야 내가 얼마나 못하는지 내지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완성도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돼요. 따라서 너무 급한데 기말을 그냥 때워야겠다. 그냥 학점 대강 받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공부하면 내가 이해가 되고 답안을 쓸 수 있는 건지 그 기회를 꼭 활용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학위 과정 후에 뭐 짧으면 6개월, 최소한 6개월 이상 1년 정도를 바시험 준비 기간으로 저는 보시고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바시험 과목들은 이제 UDSL 하시는 학위 과정 중에서 이제 들으시겠지만 또 중간중간 제가 듣기로 이렇게 약간 텀이 있거나 방학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텀에 뭐 복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틈에 예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미국 로스쿨 졸업한 JD들은 뭐 3개월밖에 공부를 안 하고 바시험을 붙는다더라. 되게 쉬운가 보다. 3개월밖에 안 했으니까 걔네는 붙으니까. 저는 예전에 JD 마치고 바시험을 봤는데 5월 중순에 졸업하고 7월 말에 시험을 봐요. 그래서 2달 반도 공부 안 하고 시험 봐서 바시험을 붙었습니다. 제가 잘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JD들이 그렇게 하고도 붙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JD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그 과목을 엄청나게 충실하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습 문제를 이제 라이팅, 에세이 라이팅을 하고 에세이 라이팅 시험도 봤어요. 따라서 학교 졸업 후에 두 달 반만 공부를 해도 리뷰를 하고 에세이 라이팅도 다할줄 알고 해봤고 토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라이팅을 통해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따라잡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저희가 시험 보는 15과목 중에 학교 수업을 들은 건한 8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는 다 시험 2달 전에 처음 공부한 거였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붙지? 그렇게 공부해도 JD들이 많이 붙는 이유는 이미 뭘 배워도 아웃라인이라 그러거든요. 나중에 이제 요약하는 방식인데 아웃라인화를 시킬 수 있고 영어 단어로 법률을 배우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 익숙해 있고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되게 빨리 그걸 습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훨씬 사실 시간을 많이 두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게 저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맞겠죠. 네, 그런 훈련 기간, 그 사람들은 그런 훈련 기간을 했기 때문에 막판 스퍼트를 두 달, 뭐세 달, 이렇게만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충분한 어느 정도 시간을 두시고 공부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한 과목 한 과목 들으실 거잖아요. 근데 그 과목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시려면 그냥 수업을 들었다, 그러니까 나 이거 안다, 이거가 아니라 내가 그 내용을 영어로 정리하고 해당 표현을 어느 정도 쓸수 있어야, 룰을 영어로 쓸수 있어야, 그렇게 돼야 그 과목을 안다라고 사실은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 이거 영어로 어떻게 써? 너무 어렵다. 어떻게 쓰지? 창작하지 않으시고 외우시는 거예요. 네, 너무 끔찍하죠? 영어의 기본은 그냥 암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만드는 문장이 아니라, 있는 내용, 그리고 잘 정리된 룰들을 그 형태대로 외우는 거예요. 네. 왜냐면 그 안에 그 여러 가지, legal element, 법률 요건들이 있거든요. 내가 마음대로 5개인데 그 중에, 난 편하게 3개. 이렇게 외우면 완벽한 룰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잘 정리된 룰들을 외우거나 이렇게 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네. 기말고사 준비 방식, 이거는 제가 이제 너무 길어지고 있고, 아웃라인 웨비나를 한 적이 있거든요.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하시면 아웃라인 웨비나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팔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너무 내용이 많아서 못할 것 같고요. 네, 시간 관리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직장인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써본 건데, 하루에 뭐한 3, 4시간, 주말엔 좀더 길게 하신다 치면 일주일에 32시간, 정말 다른 일을 안 하실 때 이제 30시간,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건데, 우선 기본적인 거는 이 과목이, 이 공부라는 게 반드시 퍼붓듯이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한 공부라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1시간, 1시간 해서 1년 하면 붙을까? 굉장히 어렵죠. 1시간, 뭐. 그렇게 하기에는 그냥 간단한 근력 운동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퍼부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좀 공부하시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중에서 뭐 사법시험, 공무원 시험 이런 걸 보셨던 분들을, 만약에 그런 걸 준비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그냥 그런 공부들이 매일 뭐 영어 학원 다니듯이 하루에 1시간 이렇게 해서 붙을 수 없는 시험이라는 거. 예, 바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기간 동안 굉장히 조금 거기에 많이 포커스 된 기간이 필요해요. 사실 직장 다니면서 하시기가 그런 면에서 좀더 어렵죠. 저도 제가 공부할 때애둘 키우면서, 그때 남편도 이제 딴 지역에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이겠죠. 제가 더 나빴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비하기 과정 하시면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틈틈이 하셔도 충분히 할수 있는, 대신에 집중을 해서 틈틈이 하면 할수 있는 정도의 양을 늘리지만 않으시면, 일부러 내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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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문제집을 점점, 점점 사서 양을 늘리지만 않으시면 하실 수 있으니까, 네, 걱정하지 않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여러분을 뵀으니까 간단히 저희 강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 제가 한 강의는 보통 한 회에 뭐 2, 30분 정도로 짧게 해서, 하루에 뭐두 개, 세개 이렇게 보실 수 있게 한 시간이면 그 강의 하나를 듣고 정리하실 수 있을 정도. 네. 그리고 반복해서 개념을 확실히 잡을 수 있도록 구성하고, 네. 많은 예시를 들어놨어요. 그래서 좀 바로 이제 어떤 이론을 배우고, 이게 문제에서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어떤 식으로 질문이 나올지 이런 걸좀 확인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네. 그래서 뭐 만약에 수업과 같이 병행해서 들으신다면 수업 전에 강의를 듣고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린 후 이제 UDSL 수업 들으시면서 좀더 영어로 그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하고 나중에 복습하시면서 강의 교재 보시면서 복습하거나 보완하거나 또 필요한 영어 표현을 정리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저희 교재는 사실은 일반 교재처럼 줄글이 아니라 아웃라인이라 그래서 나중에 요약본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험 공부를 위한 아웃라인 형식으로 된 교재여서 많은 분량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부족한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약간 그러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떡하지? 이거 너무 뭐가 많은데? 부족한 점을 있으시다면 파악을 하시면 그거를 이제 보완을 조금씩 해나가시면 돼요. 지금 상태에서는 내가 언제 해서 미국 변호사를 언제 합격하지? 너무 그 갭이 커 보이실 수 있는데 정말 조금씩 매일 1%씩 나아지겠다. 이런 마음으로만 하셔서 우리가 100점 받아야 이 시험을 합격하는 게 아니라 합격권 안으로만 내가 들어가면 합격하는 거거든요. 바시험은 장점은. 그래서 뭐 지금 얘기 듣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너무 힘들다.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 그냥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멘탈 관리를 하면 네. 됩니다. 네.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다른 시험들에 비해서 합격 가능성이 확실히 높고, 대신 현재의 상태와 합격선 안에 요구되는 갭이 크다면 그 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정말 성실히 꾸준히 하면 이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시를 붙은 사람이 다른 고시를 붙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사람이 뭐 똑똑해서 그러냐? 물론 똑똑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한번 무언가 그런 류에 집중해서 공부해서 시험을 붙는 사람이 다른 시험을 붙는 이유는 극한까지 멘탈 관리를 해서 포기하지 않고 공부해서 그 시험을 뚫었기 때문에 다음번 시험에도 똑같은 그런 멘탈 관리를 그 사람이 할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사실 취업 공부에는 그런 류의 멘탈 관리, 막 계속 몇달 동안, 막 1년 동안 같은 공부를 해서 붙는 시험은 사실 아니잖아요. 취업 같은 건. 근데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거는 약간 그런 류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런 류의 시험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이번 기회가 그런 기회가 되실 것 같고, 그런 류의 시험을 공부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그때 마인드로 한번더 도전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많은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